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먹고 입을 것이 없었던 한 청년, 그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의상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유복한 사업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에서 1차 세계대전 때 금방 포싹 다 망해버렸고 그렇게 프랑스로 이민 온 거예요. 근데 제대로 뭐 직업 찾지 못하고 적십자에서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당연히 입을 것 구하기는 더 힘들어서 옷을 천을 구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마침 의상실에서 나오는 한 귀부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그거 참 멋지네요. 어디서 누가 만든 옷이죠? 그러자 어, 그가 어, 예, 어, 이것은 어, 누가 만든 거산거 거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래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당신은 옷을 만드는 재주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 이름 모를 여인의 한마디에 이 청년이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래서 작은 의상실을 어렵게 차리게 되었고, 점점점 소문이 나자 그의 옷이 잘 팔리게 되었고, 어, 천국, 어, 이, 미녀와 야수의 그 어, 디자이너가 되어서 점점 자기 꿈을 이루어가다가 1974년에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고 유럽에서 디자이너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에르 가르댕이에요. 어, 참 주변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한 마디 말이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어서 크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찾아볼 수 있답니다. 남의 하는 말도 힘있지만은 스스로가 하는 힘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아, 나는 안될 사람이야. 아, 나는 지금까지도 다된 일이 없어. 지지리도 복이 없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참, 나는 뭐 재수없는 놈이야. 이렇게 자조적인 말로만 계속 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 나는 잘될 거야. 지금 좀 힘들지만은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학자들이 참으로 그걸 연구해 본 바에 의면다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언어, 자기 하는 말이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심리적 어떤 요인까지는 인정하는데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요 어떻게 언어와의 말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수 있죠. 내 말이 내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따라서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정말 말 한마디가 큰 상처를 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보약과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한다는 거죠. 잠언의 또 다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 나무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지만은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하여 낙담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온순한 혀를 오늘 본문에서는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혀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혀를 가져 생명나무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요 그쳐야 될것 그쳐야 되고 버려야 될것 버려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 일이라고 본문을 말해요 우리 한번 어, 이, 누군가 이런 말 했거든요 개에게 물린 자는 한나절 정도 입원하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고,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3일은 입원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지금도 입원하고 있다. 얼마나 이 말에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밀한 것, 이런 것들을 그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한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원인,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꾸짖음을 당하고 악평이 있게 된다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 조금 더 쉽고 구체적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흉 보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남의 흉 그런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왜 악평을 당하게 됩니까? 함께 흉본 사람을 또 다른 데 가서 흉보게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남 흉보는 사람으로 낙인치키에 대해서 악평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흉볼 때 꾸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꾸짖는 건 보통 간이 세지 않고는 못 꾸짖잖아요. 우리가 조심할 건 그러니까 뭐냐면 남 흉볼 때 함부로 같이 장단 맞추지 마세요. 왜냐면 장단 맞추다 보면요. 자기가 말해놓고 분명히 장단 맞춘 그 사람이 그랬다 또 저희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장단 맞추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을 흉보고 욕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다른데 가서는 나도 흉보고 욕하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래 생각해야 돼.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나라들마다 여유로운 한가로운 시간이 있으면 하는 일이 있대요. 몽골 사람들은 칼을 간대요. 그 사람들은 야생에서 살고 싸움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칼을 갈고 있대요. 중국 사람. 여유 만만해가지고, 우통 벗고, 이 잡고, 빈대 잡고, 그런 일은. 어, 프랑스 사람들은 잡담과 농담을 즐긴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를 즐기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주로 뭐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남 흉본대요. 여러분, 이런 말 이렇게 돼선 되게 했습니까?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남을 흉보는 것, 험담하는 것, 은밀한 일 누설하는 것 그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을 그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 우리가 외국사 성도들 보면 가끔 포도주, 맥주 잘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거 보면 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러지 하고 놀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약간 질서가 없고 거짓말 쉽게 하는 것에 놀랜대요. 하나님은 성경에 거짓말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는 자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죄의 목록에 같은 반열의 거짓말 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허풍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단임 목사가 되고 그래도 어막 지키려고 아주 애써서 비교적 잘 지키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쉽게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미시민교회 단임 목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부탁을 종종 받게 돼요. 그 그런 부탁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은 허락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 그거 내가 하겠다고. 아, 걱정 말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안 그래요. 아, 의논해 보고 대답해 드리지요. 하고 쉽게 약속을 왜이 자랑쟁이가 되고 허풍쟁이가 될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사도 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은 먼저 거짓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세요. 우리가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한번더 강조하여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루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말이 신문 받고 심판 받는데 그로 말리면 위롭담도 받고 정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남의 험담이나 흉보는 것, 또 은밀한 일 누설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언어 폭력 그치려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파수꾼. 성경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좀하고 말해라. 그래서 싱크라는 파수꾼이 필요해요. 싱크. 첫 번째는 뭐냐 면은 진실한가라. 진실한가. 두 번째는 그게 유익한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친절한 말로 표현되는가. 이 think, 이 다섯 가지를 다 기억 못해도 한두 가지만 내게 파수꾼을 세우면요. 분명히 이 말들을 그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think, 파수꾼을 세웁시다. 우리가 그쳐야 될걸 그쳐야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허를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말 잘하는 것은요, 입술에 재주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 말하는 것은 인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 밖, 그저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이나 다른 것은 소리라고 부르지 말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흔히 말 같지 않은 말할때 뭐라고 말합니까? 헛소리, 뭐, 잡소리, 쌍소리, 더 나가서 개소리, 뭐, 이런 거라 그잖아요이 말은 인격이에요. 우리 신앙이나 인격의 성숙도가 첫 번째 판단되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야구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말하려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쪽 눈이 없는 궁예화 같은 우리나라 옛 궁예화 같은 임금이 어느 날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명의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봐라 했는데 첫 번째 화가는 두 눈이 딱떠 있는 그런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이게 거짓, 거짓이잖아요. 근데 또한 화가는 그대로 한 눈은 감기고 한 눈이 떠있는 또 그런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것도 임금이 크게 기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세 번째 화가는 옆모습 하면서 눈이 딱된 그쪽으로 해서 딱 포인트 잡아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누굴 걸 좋아했겠습니까? 참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 꼭 맞는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듣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실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이 이, 이,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다. 이 아부잖아 아부.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또 누군가 그러라 그게 별로 이렇게 뭐, 뭐 그래서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 좋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너무 맞는 말 그렇게 입에 대학, 맞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며 살자 그래. 그렇게 이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지혜가. 지난주 솔로몬에게 지, 솔로몬이 간절히 구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라고 말씀해요. 듣는 마음만 지혜가 아니라 말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함께읽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학자로 번역해서 우리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 본문에 찾아가면 제자로도 번역될 수 있다. 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의 혀를 달라. 여러분, 제자.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의 제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닮은 것. 그러니까 주님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제자현은 그 상한자를, 권고한 자를 힘을 주고, 소망 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이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전에 검사들 둔 장로님. 아주 장가를 잘 갔어요. 그 결혼식 때그 장로님이 인사말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될까 했던지 저도 아들 둔 장가보내 아들이 돌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죠아 장로님 장로님 어떻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며느리를 내 편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제가 조금 있다가 아 그래요? 그렇게 꼭 잘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며느리가 장로님편 되셨습니까? 별로 안 된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아들 편이 아니라 무조건 며느리 편이 될 거다. 사랑한 아가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해줘야죠. 그랬더니, 하, 아, 조금 짧았는데, 뭐그러시더라고 제가 종종 교회에서 좀 늦게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게 계단에서 한대 피고 있는 분, 또 편의점에 맥주 사와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계단이 딱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어떡해요? 어떤 분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분은 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교회인 줄 모르냐고, 여기서 이런 일 하면 어떡하냐고, 빨랑 가라고. 그럼 그 사람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이 교회 쳐다만 봐, 쳐다보나 봐라. 다, 다, 다시안 온다. 막, 이런 소리 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혜가 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인생 살기 참 힘드시죠? 여기서 담배 피면 꼭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평화 주실 거예요. 이리 이리 말해야지. 이래 말해야지. 그쵸? 쪽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게 가장 지혜롭게 말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어떤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남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제자들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 사람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데, 아픔을 삼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말이 큰 대못이 돼서 쓰라리게 만들겠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수백만, 아니 수천만이 전 세계를 보면 수억의 그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 가족에게 위로를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참 힘이 되어 주었죠 결국 주님의 이런 말씀 하려면 우리에게도 지혜를 넘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또한 구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서란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썩었다 해서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어둠에 처했다 어둡다고 말하는 것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은 것을 썩었다, 어둡다, 어둡다 한탄하는 게 아니라, 썩은 것 가운데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자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려고 애쓰는 자예요. 어떻게 빛과 소금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묻어 있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느냐. 왜? 은혜의 말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은혜의 말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은혜의 말이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한 지그, 지글러 박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에 이 지하철 쪽에 가고 있는데, 거린이 구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인은 연필을 하나씩 주면서 구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 동정심으로 1달러 정도 주는데 그 연필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글러 박사도 지나가다가 그냥 1달러 주고 지나치다가 가다가 섰어요. 쓰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 어, 저희가 연필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제가 1달러 줬으니까 1달러 연필 하나 주세요. 아주 그 연필을 받아주였어요. 그리고 그 연필을 잡고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내가 당신을 내 연필을 1달러 주고 샀습니다. 연필 사업 멋지게 잘해보세요. 그러자 그 말이 그의 귀를 번쩍 열게 하고 가슴에 콱박혔어요 그래 나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필 사업가다. 그래서 그 후로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가 스스로 되내 이는 거예요. 나는 거인이 아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연필 사업가야. 결국 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었고 그 후에 이치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사례하면서 당신의 그말한 마디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변화된 사람이 가득해요. 이런 모세가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기도원은요, 나는 보리떡 같은 겁쟁인데요. 큰 용사야 일어나라. 그가 위대한 사사가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인데요, 아직 어린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가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의 선지자가 돼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는지 알아요. 그의 부모와 형제가 그를 무시했어요. 너는 양이나 칠 놈이다. 사울의 앞에 갔더니 사울 왕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리잖아. 골리앗 앞에 나왔더니 골리앗이 무시하는 거예요. 가서 엄마, 젖이나더 먹고 와라." 그의 아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법계가 왔다고 중심중심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니까 왕이 채통을 시켜야지 저게 뭐냐고 시무이도 무시하는 거예요 돌 던지며 이피 흘린 개 같은 자냐 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과 같잖아요 오늘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자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은 이 추석 명절에도 그막속 시원한 요즘 애들 표현으로 사이다 같은 사람 여러분, 근데 충성된 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맡겨주신 일을 멋지게 잘 안내는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 이런 거예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말한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는 찌는 듯한 더위에 마시는 냉수처럼 상쾌하기 그지 없다.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말한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더러 너는 내 친구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 신실하신 주님 그 말씀하신 걸 반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처럼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가 충성된 자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에게도 사이다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또 은밀한 거 버리고 언어 폭력 버리고 파수꾼을 잘 세워서 생명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와 은혜가 담긴 말을 하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송이니다